이건 코카콜라 병뚜껑을 본따서 만든 컵뚜껑인데요. 노즐이 하나밖에 없는 프린터를 이용해서 출력을 했습니다만 빨간색으로 출력을 하다가 중간에 일시정지를 하고 하얀색으로 필라멘트로 바꿔주어서 로고는 하얀색으로 나왔습니다. 큐라에서 일시정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 컵뚜껑은 제가 이미 팅기버스에 공유를 해두었고요. 모델링을 불러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네, 서포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바닥 면적도 좀 좁은 편이어서 브림을 해주는 게 출력할 때 좋습니다. 브림과 서포트를 체크한 다음에 이 레이어 뷰로 보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0.3 레이어로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34에서 35층으로 넘어가는 이 순간에 이 코카콜라라고 하는 로고가 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높이에서 35 레이어 높이에서 일시정지하는 코드를 넣을 거고요. 일시정지를 하는 코드는요, 확장 프로그램에서 여기 보면은 G코드 수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에서요, 여기 보면 pause at height라고 있죠. 특정한 높이에서 일시정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델링의 높이를 정확히 아는 경우에는 몇 밀리미터에서 딱 쓰겠다 라고 넣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넘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5번, 아까 봤던 35번 레이어에서 빨간색에서 출력하다 하얀색으로 바꿀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일시정지 했을 때 노즐을 어떤 위치에 둘 거냐 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지금 엔더3로 테스트를 할 건데 그냥 0,0 배드의 왼쪽 아래쪽에 노즐을 멈추게 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이 템퍼레처를 제가 보통은 200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210도로 조금 높게 설정해서 멈추겠습니다. 노즐이 멈춰 있는 동안 그 노즐의 온도인데요. 사실 여기 온도가 조금 가열이 돼 있어야 필라멘트를 쉽게 갈아 끼울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 추가를 하고 닫기를 누르면요. 여기 보이는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망치 모양의 새로운 게 생성이 됩니다. G코드가 뭔가 추가가 됐다는 의미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눌러서 지금 추가된 G코드를 수정할 수 있고요. 나중에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요 X자를 눌러서 지워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매번 같은 높이에서 서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제가 출력을 해보면요. 우선 빨간색 필라멘트로 먼저 코카콜라 컵뚜껑의 바닥면을 다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층까지 다 만들어지면 이렇게 노즐이 왼쪽 모서리에 가서 0,0 지점이죠. 가서 정지하게 됩니다. 이 순간에 저는 빨간색 필라멘트를 빼고요. 그리고 하얀색 필라멘트를 넣어 주었습니다. 필라멘트 팁 끝에는 기존에 사용했던 빨간색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하얀색 필라멘트를 조금 밀어 넣어서 앞에 있는 빨간색을 빼주고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했는데요. LCD 화면을 보니 이렇게 Wait for User라고 써 있는데 다시 누르니까 프린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얀색 재료가 나오면서 코카콜라 로고의 부분을 하얀색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노즐은 하나지만 큐라의 일시정지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을 함께 출력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이 기능을 사용해서 어떤 걸 만들어 보고 싶나요?